영국에 청교도들이 있었다면 스코틀랜드에는 언약도 커버넌트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교인들로서 영국의 청교도들처럼 카톨릭 신앙을 거부하고 성경적인 믿음을 지키려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찰스 국왕이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며 국왕은 국가의 머리인 동시에 교회의 머리라는 칙령을 내리고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과거로 복귀시키려 핵책하며 캐톨릭 미사를 강요하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성도들은 이에 맞서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1638년 2월 28일 1200여 명의 스코틀랜드 성도들이 그레이프라이어 교회 앞마당에 모였습니다. 엄숙하게 국왕이나 교황은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임을 선포한 후 대표 200여 명이 무슨 일이 있어도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나님과 맺는 언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언약도이었습니다. 찰스 왕은 언약도들의 언약을 조롱하는 목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레이 프라이어 교회에 감옥을 설치했는데 유명한 지붕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가서 보니 정말 지붕이 없었고 나지막한 담장은 얼마든지 넘을 수 있었습니다. 살고 싶으면 언제든지 담을 넘어 감옥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알아서 배교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런 감옥에서 언약도들은 스코틀랜드의 험악한 날씨에 밤마다 참비를 맞고 눈을 맞으며 한겨울의 맹추위에 얼어 죽어가면서도 탈옥하지 않았습니다.